자, 첫 뉴스는 뉴스픽으로 저희가 문을 열겠습니다.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 송문희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혜연 시사평론가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뉴스 하나 더 전해드리면 오늘 네. 정한 아나운서님 오프닝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고 많이 보셨을 텐데 이른바 전세버스 관광 가실 때 굉장히 출입명부 반드시 작성하셔야 되고 그렇죠. 춤, 노래 안 됩니다. 예, 네. 사업정지에 처해질 수가 있어요. 전세버스 사업주가. 그래서 네. 춤도 추시고 노래도 추시고 하는 광경이 많은데 사실 이게 고속도로나 이런 데서 또 안전 문제도 있습니다. 원래도 문제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어르신들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올해는 꼭 좀 자제해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거리두기. 커튼 치고 노래를 부르시고 춤을 추면 차가 뒤석뒤석 하거든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 오늘 아주 중요한 뉴스들이 많아서 좀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제대로. 첫 번째 뉴스는 어제 이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연금 개혁 문제가 지금 이슈로 떠오르고 있어서 오랜만에 지금 여야가 좀 공감대를 형성한 분위기가 느껴지거든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국민연금 문제 미래랑 또 관계가 있는 부분이라 좀 자세히 짚어보고 싶네요. 송 박사님. 네, 14일 날 그 국민연금공단 대상 감사가 있었는데 사실 이 국민연금 개혁에 관련해 가지고는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네. 누구나 이 개혁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공감을 하지만 누가 나서 사느냐 서로 형님 먼저 아우면서 미룰 수밖에 없는 이런 주제였는데 이번에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이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활발했다. 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누가 품을 열었냐.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열었는데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출신이기 때문에 가장 잘 알겠죠. 그렇군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지금 보험료율을 제때 올리지 못하면은 지금 현행의 국민연금 제도를 유지할 수 없다. 그래서 만약에 올해 보험료율을 22%까지 올리 다면은 지금의 제도를 100년 유지할 수 있지만은 네. 이거를 2025년까지 미룬다면은 그때는 이미 너무 늦다. 보험료율을 예. 산정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골든타임이 있다. 여기도. 그래서 서로 간 책임을 떠넘기지 않고 반드시 개혁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최종윤 민주당 의원도 이거를 만약에 정치적으로 쟁점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개혁할 수 없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 기구를 만들어서 합의안을 만들어야지 근본적인 해결책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 남인순 의원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회 내에 공적연금 개혁특위를 설치하자. 그래서 국회 차원으로 이런 논의를 활발화시키고 정부안이 하나만 나온다면은 사회적 논의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논의를 받자. 이렇게 하면서 사실 그동안 국민연금 얘기를 많이 하기 힘들어했던 국회가 적극적으로 이런 논의를 하는 건 굉장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그렇죠. 들었습니다. 이제 사실 더 미룰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 네. 들기도 하면서요. 자, 이 민감한 문제를 그럼 과연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 두 분은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 연금 문제를 지금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라고 했는데 어제 국정감사에 나온 표현을 빌리자면 코끼리 움기기라고도 하죠. 그만큼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힘들고요. 국민연금이 뭐 지금 750조 규모라고 하니까 앞으로 규모는 더 커질 건데 문제는 예. 부실도 그만큼 크다라는 지적이 계속 그 나오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끼리 움기라는 것은 그만큼 이 주제가 사회적으로 파장을 많이 일으킬 수 있다. 코끼리 한 걸음을 탁 해도 땅이 쾅 울리는 것처럼 왜냐하면 보험료율 인상이라는 것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문제를 누가 과연 다룰 수 있느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노리려면 국회 내의 특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네. 이것이 만약 이번 정권에서는 안 돼. 다음 정권으로. 혹은 그럼 전 정권은 왜 안 했어. 이렇게 하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권에서 부실하게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도 답이 나오지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국회 차원의 특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뭐 과거 정권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이게 왜 이렇게 문제가 되고 또 이것이 정권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서 그렇죠. 고령화라는 특수성이 또 반영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런 여러 가지 과학적 통계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려고 국회에서 사실 먼저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회가 먼저 1차적으로 시작을 하고 다양한 주체들을 참여시키는 뭐 전문가 그룹도 있을 거고 노동자 그룹 또 사업주 네. 그룹을 참여시키는 사회적 논의를 확대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제가 예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그룹과 비공개 토론을 한 적이 있는데 왜 비공개냐. 보험료 인상을 검토했다라는 말만 나와도 사회적으로 뜨거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그래서 저는 조심스러워했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뭐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제대로 한다 못한다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어제가 정책 감사를 제대로 했다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좀 의미 있는 논의가 돼서
지금부터 한 발자국이라도 움직여가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단 국회 내 특위가 필요하다 지금 그렇게 얘기해 주셨고 또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지금 남의 문제가 아닌데 지금 현재 국민연금이 고갈되는 시점이 언제냐가 굉장히 뜨겁거든요. 2057년이라는 말도 있고 네. 2054년이라는 말도 있는데 생각보다 더 앞당겨질 수도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 장래 인구의 어떤 추계를 가지고 하는데 사실 지금 저출산 문제,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데 더 빨라졌죠. 돈을 낼 사람은 자꾸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 돈을 낼 층을 튼튼하게 하지 않는다면 더 빨리 고갈될 수 있다. 그래서 아마 아까 보험료율 얘기했는데 지금 현행 9%인데 소득 대체율 문제도 논의할 수밖에 없다. 근데 보험료율 부분에서는 일단 이거를 내야 되는 가입자와 사업자 다 동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론을 설득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경영자 단체를 설득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말 사회적인 합의 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피할 수 없다. 아까 얘기했듯이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을 위해서는 일단 연금을 운영하는 것도 좀 능력껏 해야 되는 사실 지금 운영을 잘 못하고 있다 이런 비판도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고요. 어제 약간 특이했던 그 하나의 포인트가 국민연금 이사장에게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국내 임대주택으로 주거 안정에 기여할 계획이 없는가. 아. 왜 이 얘기가 나왔냐면 지금 이제 주거복지를 안정화한다면은 임대주택 청년 임대주택이라든가 이런 거라면은 출산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독일과 스웨덴처럼 출산율이 높아지면은 장기적으로는 이 국민연금의 내층이 튼튼해진다. 그렇죠. 장기적인 대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국민연금 이사장 김 용진 이사장이 공감은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근데 이런 논의가 2006년도에도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된다 부처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에 대해서 국민연금공단이 국민들한테 좀 투명하게 정보 공개를 그렇죠. 더 많이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는 성실하게 납부했는데 왜 문제가 생긴다고 하나 그리고 왜 또 보험료를 또 올린다고 하나 굉장한 좀 국민적 여론의 심리적 저항 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해 주셨던 뭐 고령화 추세라든가 저출산 문제라든가 그리고 이게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냐에 대해서 상세하게 국민들이 설득할 만한 여러 가지 근거를 제시해야 되고 또 하나 주의해야 될 점. 최근에 국민연금공단이 굉장히 비판을 받았던 것이 직원들의 여러 가지 비위 문제. 기강해이 문제. 예, 뭐 마약, 뭐 불법 카메라 촬영, 성희롱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조심해야 됩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자영업자들 폐업하게 생겼고 어려운데 저렇게 좋은 대우 받는 사람들은 철밥통이니까 저런 거 하고 우리한테는 돈을 더 내라는. 그렇죠. 이건 물론 오해입니다. 뭐 훌륭한 직원도 많고요. 일부 직원만의 문제는 아니죠.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한 불식도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정춘숙 민주당 의원이 최근 국정감사 관련한 자료를 공개하고 보면 연예인 뭐 직업적으로 하는 유명 운동선수를 비해서 이제 고소득층 19만 8천 명이 넘게 체납한 국민연금 보험료가 9,998억 5,800만 원에 달한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것만 얻어도 부실 문제가 왠지 해결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국민연금에 사실 이런 문제도 같이 짚고 넘어가야 되는 그러네요. 거죠. 그렇지 않고서 보험료를 올린다고 하면 국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겠네요. 저희가 세금이랑 사실은 비슷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체납 부분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부실 뭐 경영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해서 같이 준비를 해야만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운영의 투명성, 뭐 운영의 문제, 지금 체납 부분의 문제 이런 부분들 어떻게 과연 해결해 낼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은 다음 뉴스로 가볼까요? 더 하실 얘기가 있나요? 없습니까? 자, 두 번째 뉴스는 베트남 전 당시의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과 관련한 이 국가정보원의 문서 목록을 공개하라 하는 법원의 이제 네 번째 판단이 나왔습니다. 베트남 전 당시 우리 군에 의해서 가족을 잃은 그 피해자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재판이 열린 직후라서 이제 더 주목이 되고 있는데 두 재판의 내용을 좀 한번 정리를 해보고 국정원의 입장과 이 민간인 학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그럼 기존 입장 어떤 것인지 차분히 좀 살펴보도록 하죠. 예, 지금 관심을 끌고 있는 재판 또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된 재판의 어떤 핵심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1968년 2월에
베트남 중부의 꽝낭성 폭리 폭넘 마을에서 학살 사건이 발생을 했었는데요. 물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진상 규명이 아직 됐다고는 보기 어렵기 때문에 뭐 정부의 입장, 국정원의 입장, 뭐 군의 입장, 피해 주민의 입장 등등이 약간 좀 다른 상황이에요. 그걸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피해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민변 측에서 지금 변호를 대리해 주고 있는 피해자들의 입장을 종합을 해보면 네. 학살 사건이 일어났었고 민간인 뭐 70여 명 정도가 학살이 됐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릴 앞으로 판결과는 별개로 민사소송도 이미 지금 시작이 됐어요. 응우엔 틴탄이라는 베트남인인데요.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었고 지금 첫 변론 기일이 지난 12일에 열렸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네. 손해배상과 별도로 자 그렇다면 한국인 민간인 학살 사건이 진짜 있었냐 없었냐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그 총격을 가한 가해자가 한국인이라는 증거가 좀 부정확하다. 피해자들과 마을 주민들의 객관적이지 않은 진술에 불과하다. 이런 주장을 그동안 내세웠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사실 뭐 피해와 관련된 소송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되려면은 어떤 입증할 만한 자료가 있어야 되겠죠. 네.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국정원 문서 목록을 공개하라는 재판이 진행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여러 가지 맥락 속에서 진행 중인데요. 말씀해 주실 때 네 번째 승소라고 했잖아요. 네. 본래는 이 사건에 관한 소송이 2017년에 이미 소송이 제기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민변에서 베트남 전쟁과 관련한 태스크포스 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인 학살 진상 규명을 위한 TF가 있는데 그 베트남전 TF가 국정원 전신인 중앙정보부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1969년 11월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군인들을 작성한 조사 목록을 공개해라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네. 근데 국정원에서는 이게 공개할 경우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반박을 했는데 자 1심, 2심 모두 공개하라 이렇게 판결이 됐었습니다. 네. 확정이 됐어요. 근데 이제 국정원에서 이 해당 목록에 뭐 성명이나 주민번호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공개할 수 없다라고 공개를 거부했었죠. 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시 민변 측에서 이 TF에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가 정보 공개 거부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또 낸 겁니다. 첫 번째 판결에서 또 원고 일부 승소 그러니까 공개해라 이렇게 네. 났었고 이번에 또 항소심까지 간 거예요. 여기에서도 역시 또 공개 그렇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국정원 문서가 만약 공개되면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사건이 정말 있었냐라는 어떤 자료가 공개될 수도 있다라는 그렇죠.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고요. 또 민변 관계자들이 판결이 끝나고 나후에 좀 뭐 기자회견을 하기도 하고 네. 일부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이걸 뭐 전시해서 어쩔 수 있느냐라고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진상 규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사실 전쟁의 피해자 입장을 어느 나라보다는 잘 아는 그런 입장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뭐 일본의 강제징용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이 베트남 민간인 학살 문제를 밝히는데 소극적이어서는 안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동안 좀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온 것은 과연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국정원의 자료 공개 필요성 두 분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그 사실은 베트남 정부가 어떤 외교적인 이유 때문에 정식으로 한국 정부의 진상규명이라든가 배상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이런 어떤 생존자들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런 운동을 하고 있는데 한국 정부가 우리가 이제 역지사지라는 말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6.25 전쟁 때 우리가 왜 노근리 학살 사건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그 민간인에 대해서 자행됐던 어떤 그 미군인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진상규명 그것도 발족하고 이러한 상황인데 똑같이 한다면은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이것이 조금 궁색하게 들린다. 왜냐하면 당시 지금 피해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만 7살에 방공호에 숨어 있는데 총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마을 주민들 75명이 이 사람의 증언에 의하면 학살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이게 이제 베트콩들이 심리전으로 한국군의 옷을 입고 그렇게 했을 수도 있다라고 첫째 주장을 하고 있고 네. 두 번째는 만약에 설령 민간인을 살해했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을 해요. 왜냐하면은
당시는 교전 상태였고 그 주민들이 베트콩으로 오인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얘기를 하는 것이 한국과 남베트남 사이에 65년에 군사실무 약정서라는 걸 맺었는데 네. 그 약정서를 보면은 민간인 피해 보상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별도로 민사소송 제기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그대로 대입해 보면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위안부 문제라든가 그렇죠.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것과 너무나 논리가 맞닿아 있다. 네. 사실 전쟁 중에 어떤 이유에서든 민간인 무장하지 않은 민간인이 학살이 있었다면은 이거는 보편적인 반인류적인 전쟁 범죄다. 그래서 이거는 정부가 사실 요구하지 않더라도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진상을 밝히고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인정하는 것이 바로 역사 회복의 첫 출발점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대로 된 네. 조사와 인정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민변에서 유엔 특별 절차의 진정서도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비판을 하냐면 전쟁 범죄에 해당하는 민간인 학살에 대해 한국 정부가 최소한의 진상규명을 포함한 어떤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 네. 국제사회에서 관심을 가져달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 민간인 학살 문제는 워낙 민감한 문제이지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뭐 특정 국가 아 왜 우리나라 뭐 체면에 깎아야 한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사실 전쟁 범죄잖아요. 그렇죠.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될 것이고 네.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 국민이 또 희생을 입었던 유사한 맥락에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좀 진실이 규명됐으면 하고요. 또 그런 절차를 통해서 정말 가족을 잃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의 눈물을 좀 닦아주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피해자라고 지금 알려진 응우예틴 씨가 네. 대리인단을 통해서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다. 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시죠. 그럼요.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도 우리 국민들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늘 이 말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예. 조속히 진상규명 되기를 빌어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정부가 지금 국민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내년부터 이제 5년간 운영할 복지 정책의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지금 이제 정신 건강이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해지고 있어서요. 전혜연 평론가께서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예, 정부에서 큰 그림을 그릴 때 5개년 기본 계획 이런 것을 많이 세우는데요. 네. 예. 제1차 정신 건강 종합 대책은 2016년에서 2020년까지의 계획은 한번 나왔었고요. 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상 2차의 성격도 있고 정식 명칭은 정신 건강 복지 기본 계획입니다. 네. 복지부 2차 간의 추진단으로 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중독 예방, 자살 예방을 포함해서 5개 분과로 나뉘고요. 심리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한다고 해요. 그래서 네. 말하자면 이제 초안을 그리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지난 5년간의 진행된 부분은 어떠했는지 평가를 해보고 네. 그렇다면 앞으로 5년간은 어떤 내용이 보강이 돼야 되느냐라고 하는데 사실 지금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죠. 코로나19라는 참 유례없는 상황을 맞았는데 무엇보다도 이 시기에 정신방역, 심리방역이 중요하다라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5개년 계획에 이런 부분도 좀 많이 담겨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가 뭐 자살률 1위 뭐 늘 기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정신건강 문제를 늘 신경을 써야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어떤 대책들이 나올지 앞으로 또 어떤 대책을 여기에 꼭 넣어야 하는지 좀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될 부분들을 두 분이 좀 짚어주시죠. 그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은 어떤 심리방역 얘기하고 정신건강 얘기하는데 근본적으로는 정말 힘든 어떤 상황에서 본인의 멘탈을 잡는 거는 본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첫 번째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하지만 사실 이 상황을 우리가 즐기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저도 마찬가지고 피할 수 없다면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이 상황이 이제 우리가 위드 코로나라고 얘기하는데 언제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거를 받아들인 다음에 하지 못하는 일보다는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한다면 마음의 안정을 좀 찾을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특히나 어려운 그 계층들이 많은 것이 일단 학생들을 보면요. 네.
지금 집에 있는 시간이 많고 비대면 수업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학교 가는 것도 불규칙해서 그러면 부모님들하고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데 이 아이들은 그 자체로도 굉장히 힘이 들고 특히 청소년들은 이 뭔가를 분출할 수 있는 공간이 없고 아이들을 친구들끼리 모여놓기도 힘들고 이런 상황에서 학업 스트레스 플러스 해가지고 이런 상황 자체가 많이 힘들거든요. 근데 부모님이 보기에는 아이들이 집에서 게임이나 하는 것 같고 휴대폰을 보는 시간이 많은 것 같고 이런 걸 가지고 잔소리를 하면서 굉장히 가정 불화가 많아지고 있다. 이거는 부모님들이 조금 더 유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자살률 아까 얘기하셨는데 OECD 국가 중에 또 자살률이 또 1위가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됐습니까? 있습니다. 예. 지금 자살자 수가 3년 연속 증가하고 있는데 하루 평균 36.5명꼴이라는 겁니다. 하루 평균요? 네. 비추어 보면 예전에 사스나 뭐 신종플루 왔을 때 물론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가중되면서 자살자가 많이 증폭되었는데 이번에도 이런 걸 우리가 미리미리 모니터링을 하고 대비를 해서 좀 살펴봐야 되지 않는가 싶고요. 특히 고령층 있죠. 고령층. 네. 고령층 노인 집단이 벌써 이제 몸도 안 좋은데 정신 건강에 빨간불이 켜졌다 그래요. 왜냐하면 나가시던 복지관이나 경로당이 다 문을 닫고 집으로 오는 요양보호사도 오지 않다 보니까 고립감과 우울감이 매우 외롭고. 커지고 있다. 그래서 예. 우리가 노인 그러면 65세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하나의 층이 아니잖아요. 65세, 75세, 85세 거기에 맞는 또 다른 우리가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령층도 좀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다. 청소년과 두 층을 좀 얘기해 주셨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에 왜 20, 30대 여성들의 극단적 선택에 대한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잖아요. 네. 이게 지금 코로나19라는 특수상황이 일단 사회적 고립을 유발시키고 두 번째로 경제적 불안감을 네. 유발시킨다. 그렇습니다. 일자리는 사실상 뭐 자영업이라든가 서비스업 뭐 모든 산업과 연관되어 있는데 경제가 타격을 입다 보니 경제적 불안감이 겹쳐지면서 더 어떤 불안감을 증폭시킨다는 지적이 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장기적으로는 코로나 상황이 개선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가 할 일이 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왜 지역별로 정신건강센터 그러니까 상담을 좀 활성화하는 그런 예. 것도 많이 되고 있고 국정감사를 보면 뭐 자살 예방 전화라든가 폭력 피해 상담자 수가 너무 적어서 전화를 해봤더니 하루 종일 통화 중인 경우다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런 것은 사실 개인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나 국회 차원에서 점검을 해서 인원을 보강한다든가 뭐 좀 다른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의 보완도 좀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력도 좀 보충해야 될 분야도 많고요. 지금 예. 말씀하신 정신건강복지센터 얘기하셨는데 거기 종사자분들이 실제로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힘들다. 그 종사자들의 63.1%가 불안정한 고용 그리고 위탁운영으로 인한 불안정 비정규직으로 인한 문제 과도한 업무량 그렇죠. 그리고 각종 역설이라든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걸 어떻게 조금 개선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취미생활도 이제 많이 시작을 하고 있으신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제가 동물을 잘 못 키우기 때문에 식물을 한번 키우기 시작해봤습니다. 그래서 요새 반려식물이라고 얘기하는데 흙을 만지고 식물을 이렇게 물을 주고 하면서 약간의 그 안정을 좀 찾는 것 같아요. 권해드립니다. 네.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네. 하죠. 예, 뉴스픽 전혜연 평론가 더공감 여성정치연구소 송문희 박사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